네, 오늘 증권사 키워드는 물적 분할입니다. 포스코의 신규 리포트가 나왔죠. 바로 NH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 운명의 포스코 이사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스코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이 이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사업지주 사격인 포스코를 물적 분할할 것이냐, 인적 분할하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증권가마다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NH투자증권 쪽에서는 비상장 자회사를 두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우리 포스코가 좀 긍정적인 주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기존 주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이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스코 주가만 보자면 이달 들어서 상승력을 좀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은 좀 안 좋았지만요. 결국은 이 분할 이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좀 전반적으로 잘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리포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도 비슷해요. 분할과 주가는 큰 관계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유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서 지주사를 통해서 그 지배구조 개편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지분을 100% 보유를 하고 지주사를 상장시키고 그리고 자회사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그 포스코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자회사들은 상장시키지 않고 이제 비장상으로 존속시킨다. 뭐 이런 개념이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걸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자회사의 지분을 30% 정도 이상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뭐 지분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굳이 이제 이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기존 주주들한테는 긍정적이지 않나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인적 분할을 해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포스코의 이제 다른 부분들이 따로 띄어져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예. 주식이 나눠진다는 불확실성도 있을 것 같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가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포스페와 계열을 맺고 있는 혹은 지금 포스코의 자회사들이 포스코 그룹 전체 이익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포스코가 얼마나 뭐 업황을 개선시키고 신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을 잘 꾸려나가느냐 여기에 주가가 달려있지. 단순히 이제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가가 달려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00% 자회사로 두는 물적 분할을 진행했을 때 미치는 포스코의 영향은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자체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포스코에서 그 기대되는 사업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리튬이라든지 뭐 수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친환경 관련된 사업의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포스코는 철강주잖아요. 철강주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내뿜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는 거의 뭐 완전 180도 반대에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총이 좀 따갑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게 그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수소를 철광석에 활용을 해서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수소를 사용하면 이제 물밖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게 이제 구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데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그래서 국내 대표 탄소 배출권 관련주 뭐 후성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뭐 2차 전지 탄소 배출권 같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고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쓰는 비용도 포스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그 ESG에 대한 시장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사회, 그러니까 지배 구조 이런 투명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ESG 기업으로 좀 변모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철강 업황이 어떨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전방산업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철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분야는 조선, 건설,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업황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주가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고 무역 규모도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도 괜찮죠.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나쁘지가 않고요. 해외 수주도 지금 보시면 개선되는 모습들입니다. 자동차가 이제 약간 삐끗한데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생산도 또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철강 업황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상반기
3개 주가가 진짜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직후에 13만 원이었는데 최고가 41만 원까지 찍고 최근에 하락했다가 살짝 올라온 흐름이라서 올해 상반기에 거의 올해 말까지 좋아질 실적을 다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밀렸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추세상으로는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포스코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최대 한도치는 약 30만 원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에 거의 정점 찍고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워낙에 실적이 좋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는 추가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네, 추가 반등 폭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